오늘은 모들이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목욕과 미용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얘가 집에서 견주들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용사도 미용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여기 온지한 5일 됐나요? 지난주 일요일 왔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바디랭귀지로 그다음에 얘랑 한번 개처럼 싸웠어요. 오로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겨가지고 제 말은 이제는 고분고분 잘 듣는데 아직도 예전에 학습돼 있는 미용에 대한 불쾌감이 있어가지고 아마 좀 움찔움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목욕하고 미용하기 전에 슬리커로 털을 한번 빗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릴 수 있으니까 장갑 끼고 할게요. 네, 지금 으르렁 됐습니다. 예. 여기 허벅지 이쪽 부분은 이제 민감해요. 예전에 여기 만지면 막 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러죠? 또 그러죠? 제가 지금 들고 하는 이유는 이 발이 네 발에 땅에 닿아 있으면은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서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목 부분하고 이쪽 등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지금 되게 민감해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에이! 잔뜩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미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이거 빗질만 해가지고 민감함에 대해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하는 게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빗질은 다 해줘야 될것 같아요. 털이 지금 너무 많이 엉켜 있어가지고요. 예전 같으면 아마 이 정도면 막 입질하고 물려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긴장해서 덜덜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개들이 떨기만 하면 무조건 무서워서 떤다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요. 긴장을 한 거예요, 살짝. 에이! 걔 물려고 할때 물러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된 거예요, 얘한테. 다음부터 자기가 불편하면은 계속 이렇게 무는 걸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불쾌감을. 제가 에잇 하고 하는 거는 짖는 거예요. 개들의 으르렁 대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개들의 언어입니다. 여기가 되게 민감해, 내 반응이에요. 조금. 에잇. 털이 엄청 길었어요, 지금. 다리 쪽은 손도 못 대게가지고 미용을 못 했나 봐요. 입술을 실룩실룩합니다. 근데 입 쪽은 싫은 거예요, 지금. 하기가. 근데 너무 길었어요, 지금 털이.